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경으로는 제가 지구의 절경들을 이미지가 있길래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시골 학교인데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 조금 넘는답니다. 저희 반은 8명, 저희 반이 제일 적죠. 그래서 조용하기는 조용합니다. 여자가 6명, 남자가 2명.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2학년부터 친하게 지내던 A가 있었습니다. A는 저와 비밀 이야기를 하였고 A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가 너희 부모님이랑 네 욕을 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욕 내용까지 듣고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B를 원망하였죠. 그리고 그 B는 A를 피아노 학원에서 왕따를 시키내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D에게 말했는데 D가 그걸 또 A랑 B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D가 A한테 물어보니 A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랬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싸움 그만하고 싶어요. 오늘은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네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꼈었는데 정리해보면 친구 A가 사연 보낸 분께 안 좋은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D라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D라는 친구가 친구 A에게 물어보니 친구 A는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A라는 친구는 사연 보낸 분께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 D가 사실관계를 추궁하니까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느껴지네요. 누구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어차피 사연 보낸 분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반 친구들이 총 8명인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의 친구들 사이에서 사연 보낸 분이 친구들을 신뢰하기 힘들까봐 걱정입니다. 힘내시란 말 전하고 싶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